야,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야속하다.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그 회사를 대식하게 만드나. 네. 아, 그렇게 한번 또 실수하신 거지. 본인이 잠그신 거지. 은우가 근데... 직접 자른 거야? 어, 잘랐어. 이철이는 근데... 그런 일 있으면 매니저 바로 하나 봐. 이철이 매니저 하시던 분들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 그 진정서를 내가지고 대기 중이야. 은우 제대로 파헤쳐 볼까? 네, 파헤쳐야죠. 가볼까? 자, 야, 은우가 과연 문제죠, 은우야? 그럼, 뭐야, 마지막 문제. 첫 번째 문제 갈게. 네. 잘생겼다. 자, 올 초에 우리 팀 아스트로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어. 우리 매니저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무슨 일이었을까? 멤버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매니저가 대신 그 역할을 하고 모자 푹 눌러쓰고 무대에 섰어. 아니야, 아니야. 더 반응이 땡. 좋았어. 어, 더 반응이 좋아서 팬들이 그 친구 계속 입원해라 그랬어. 은우 됐어요, 은우 됐어요. 아, 매니저 이랬어. 땡, 땡, 땡. 매니저분이 운전을 또 직접 하시지? 그치? 어, 그분이 이제 스케줄이 너무 많고 바쁘고 이러니까 뭐 이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땡땡땡땡 재미없어. 어우 속 시원하다. 어우 속 시원. 누군가 이랬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아무도 못하는 거야. 서장훈 뒤끝 긴데. 오늘 하루 종일 간다 이제. 키보다 긴데.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너 잘못 뒤끝이 아니야? 서울에서 부산이야. 잘했어. 은혜가 잘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매니저 아스트로 숙소인 것 같아. 숙소 매니저 매니저분이 여자친구를 숙소로 데리고 와서 너네 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 땡, 땡. 아이고 마실 일이야? 야 매니저님에 대한 그런 거. 게임만 가서 배그나하고 와 이래. 땡, 땡. 그런 일은 90년대도 없었어. 내가 그럼 첫 번째 힌트를 하나 줄게. 어? 우리 아스트로가 미주 투어를 가는 중이었어. 매니저가 다 챙겼네. 자기 정작 지 여권을 안 갖고 왔어. 아, 땡. 땡. 여권을 갖고 가는 길이었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는 길? 자기 것만 비즈니스 끊었어. 아니, 우리 매니저님 그런 사람 아니야. 매니저님 그런 사람 아니야. 땡. 미주 투어인데 김포공항으로 갔어. 아, 못 가나? 김포공항으로. 접근 좋아, 접근 좋아. 아, 근데 맞지, 맞지. 아, 근데 그 국제선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미국은 못 가. 미국은 못 가. 인천 J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상봉터미널로 갔어. 수근이가 접근이 진짜 좋아. 그래, 근데, 그런 거야, 매니저면은. 다른 데 가면 내가 다른 데 가야 돼. 미국을 가는데 그 돈 환전을 하는데 유로로 바꿨어. 땡. 네가 생각해도 그래? 그 우리 누님 그렇게 그러진 않아. 세상 천사같이 웃는다. 천미, 천미. 이게 터미널이 아닌데 좀 정확한 명칭을 맞춰줬으면 아, 공항이네, 좋겠어. 공항이네 그럼. 공항이야. 그걸...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역으로 갔어. 아니 아니 그걸 기차로 가지 말고 기차로 가지 말고 예약으로 갔어? 아 인천 배 타는 항구로 갔어. 그거 정확히 국제 여객 터미널.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아! 인천항으로 갔어. 여기 맞춰봐. 인천 배 터미널로. 인천 국제공항을 가야 돼. 그래야 미국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매니지 분이 네.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인천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인천 동자 정확하게 하러 인천 정확하게 하러 인천 항으로 갔어. 정답 수광이 정답. 인천 항으로 갔다고 뭐라 갔다고? 인천 항 인천 항. 야 내가 인천 항이라 했잖아. 형 항이라고 안 하고 인천 뭐 배 터미널로 갔다 그랬잖아. 아니야 근데 인천 항이라 그랬는데 자세히 더 자세히 그랬어. 너무 오래 걸렸어. 사람을 압박을 해가지고 너무 뭐가 많았어. 인천 항이라고 해놓고 압박 당하니까. 들었어. 들었어. 정확히 뭐야? 네, 정확한 설명해 줄게. 이게 인천 공항을 가야 하는데 인천 항을 갔어요. 공을 가야 되는데 공을 뺐네. 그 사람 정체가 뭐야? 야, 우리 매니저님인데. 아니 내비게이션을 딱 보자마자 급하게 그걸 딱 찍었겠지. 비행기 탔어 그래서? 비행기 되게 좀 아슬아슬하게 탔어. 그치. 상황을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올 초에 한 2주 정도 미주 투어를 갔었어. 미국 가는 거니까 좀 예쁘게 하고 가자. 그래서 샵을 갔다가 갔어. 와 진짜 힘든데. 샵을 갔다 갔는데 차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도착할 때쯤 됐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매니저님이 갑자기 한 전화를 받아. 어? 저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다른 이제 매니저 팀장님 형 전화 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끊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 대구 분이시거든. 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인천 공항을 가야 되는데 인천 공항에 공짜를 빼서 인천 항에 와버렸다 이런 거야. 우리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그럼 가달라고 했는데 결국
거리가 좀 있더라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 40분 넘게 갔는데 헤매를 다 했는데 기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비행기 시간도 좀 아슬아슬해서 겨우 비행기 탔던. 아니 근데 어떻게 인천공항을 한 번도 안 가보셨나? 그분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천항은 배가 있고 바다가 있는 거기를 바다가 보였어.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인천을 누르면 공항 항 국제 공항 다 뜨는데 그냥 급하게 대구, 항을 누르는 대구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 계속 일하셔. 공 하나 빠지는데 지금은 같이 안 하시네. 아직 같이 안 하죠. 매니저를 그만두셨어?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어쨌든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일로 네.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야속하다.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그 회사를 퇴직하게 만드나. 아 그렇고 한 번 또 본인이 잘못인 거지. 은우가 네. 직접 자른 거야? 잘랐어. 이철이 근데... 그런 일 있으면 매니저 바로 하나 봐. 이철이 매니저 하시던 분들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 그 진정서를 내가지고 대기 중이야. 자 두 번째 문제 갈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때문에 믿었던 미신이 하나 있어. 어, 그런 거 많아. 그게 뭘까? 아, 나도 저런 거 있었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고. 소? 어, 그런 거 있었는데? 어, 약간 나도 들은 거 같은데 그거 아니야. 밥 먹고 바로 자면 소 된다고. 우리 나는 그거 잘 지켰어. 네. 이거 음식당님이면 저 벌 받는다고. 어, 지옥 가서 다 먹는다고. 어, 지옥 가서 다 비벼 준다고 그랬어.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 맞아. 본인이 나도 듣고 싶은 있는데. 것만 좀 들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 그래서, 아니 호동형에서 뭐 지옥 가서 다시 준다고? 그래서 남긴 좋아. 적도 있지. 어? 그럼 가서 또 먹어야지. 다리 떨면 건달된다. 아, 땡. 건달된다. 건달된다. 땡. 아, 문지방 밟으면 재수없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문지방 밟으면 재수없다. 땡. 할머니가 도시에 사셨어? 아니면 시골에 사셨어? 시골. 시골. 시골? 시골 어디? 강화도. 인천 강화도? 강화도. 아, 가까우신 거 아닌가? 자기 누나. 네. 저같이 강화도 처갓집인데. 아, 그 화장실. 궁금하다. 시골은 화장실이 왜 푸세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왜 밤에 화장실 볼 때 밑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간다고, 나쁜 짓 하면. 아, 땡. 화장실 같은 건데. 화장실. 이게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 있는 공기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정답! 소똥, 소똥. 정답. 시골 가면 막 소똥 냄새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농담으로 아이고야 그 오늘 똥 냄새 이래 지독하노 막 이랬어. 정답은 아닌데 접근이 좋아. 똥? 똥? 똥, 똥. 아침에 똥 차보면 똥 차보면 그 그날 완전 재수 좋다고. 완전 재수 좋다고. 아니야. 이 미신대로라면 장훈이는 아마 1m 겨우 넘었을 거야. 아 냄새 관련 쪽이고 더러운 건가 보다. 1m를 한 걸 보면 키 안 큰다고. 뭐 암이 안 큰다 하잖아. 걸음 냄새 나고 막 그래서. 어 착분 좋아 착분 좋아 좀 더. 걸음 냄새 나서 네가 할머니 걸음 냄새 나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걸음 냄새 이렇게 깔끔 떨고 그러면 키 안 커요. 비슷한데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해 봐. 소똥 냄새랑 이 뭐 똥 냄새 이런 거 걸음 냄새 이런 걸 많이 맡아야 키가 큰다? 오! 정답! 그런 미신이 있어?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다. 그럼 난 키가 한 2m 넘어가야 돼. 우리 집 옆에 축사인데 매일 똥 냄새. 아니 그러면 장훈이 형이 수근 형보다 작았겠네. 야, 내가 끼는 냄새도 나 기절하는데. 이거 네 것만 맡아도 한 190 대야 되는데. 수근 대야지. 상황을 얘기해 줘봐. 아니 이게 정확한 정답은 일단 나무가 걸음을 먹고 키가 크듯이 사람도 똥 냄새를 맡아야 키 큰다. 이 말도 할머니가 했었어. 만드신 얘기다 그거. 만드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미신. 그 말을 미신처럼 믿었어. 그지 어릴 때는 믿지. 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게 그래서... 좀 말이 안 되게 우리 동네 그 축사 아들 있는데 키가 안 커가지고 성장판 주사도 맞았어. 아, 그 당시 몇 백만 원짜리 되는 거. 부자다 부자. 그래 다 맞춰봐라. 아 근데 이 미신 듣고 내가 배운 점이 하나 있는 게 어, 할머니 그치 그치. 어, 미신일 수도 있고 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은 거라도 그냥 좋게 생각하다 보면 아, 긍정적인 게 좋은 거지.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 오 그런 훈훈한 교훈이 있는 줄 몰랐어. 그건 내가 그래서 요즘도 가끔 맡아? 시골 가면 맡고 뭐 행사 갈 때도 그냥 맡으면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고. 아, 아니 운동선수 아니. 그 루틴이 있잖아. 미신 같은 거 있어요. 열 번 때는 이걸 찍혔어. 이것도 미신으로 가야 되나? 그렇죠, 미신이죠. 호동이는 징크스 나... 없었어? 그거 할 때? 씨름 할 때? 뭐 하면 어. 잘 여자 되고 속옷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여자 속옷 입어야 씨름 잘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래 그런 거 없어. 여자 속옷을 왜 입어. 그럼 만난 것도 없어. 아 근데 그런 거 있지 미신. 다리 들은 거 아니야? 에이 그때 할 때 다리가 28인치 29인치였는데 점 같은 거를 본 적이 한번 있어. 아 점. 전화로 사주를 보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은우 요즘 뭐 무슨 고민이 있어? 그 왜 점을 봤어 전화로? 나는 좀 더 우리 아스트로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예전에 내가 하나 좀 기억나는 게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휴게소 이제 행사를 가다가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제 여섯 명이서 옷을 좀 비슷하게 입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으면 뭐 연예인인가 보다, 연예인인가 연예인인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딱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연예인인 줄 이러는 거야. 이게 갈 때는 몰랐는데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얘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뭔가 크게 와닿더라고. 아, 진짜 열받겠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앞에서 그치? 딱 봐도 어, 뭐야? 임시랑인 줄? 아니 그리고 그거를 헷갈리는데 꼭 그거를 듣는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냥 그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나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었어. 파이팅. 괜찮아. 이제 이 아이디 강남미인을 필두로 다음 문제 갈까? 나한테 콤플렉스가 딱 하나 있는데 콤플렉스요? 그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어. 그 콤플렉스가 뭔지 이거 무슨 도움을 줬는지 너무 잘생긴 콤플렉스인데 그 덕분에 연예인이 된 거지. 그리고 얼굴 작아서 연예인도 되고 드라마도 하고 땡. 어렸을 때 키 크면 싱겁다고 놀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음식을 싱겁게 먹어서 건강이 좋아. 엉덩이가 너무 커서 방석이 필요 없어. 어? 내가 볼 때는 하체가 장난 아니야. 엉덩이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부터 엉덩이 완전 힙업이다. 엉덩이가 블록해요 제가 지금. 힙업이 저거 우리 궁뎅이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냥. 정답!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힙이 보니까 힙이 약간 좀 커. 그래서 네가 2, 3층 되는 데서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오! 하고 떨어져 엉덩이로 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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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방 타면서 네가 다칠 뻔한 걸 네가 살았어. 아, 귀여워. 그치? 띵용! 띵용! 오답인데 좋은 접근이야. 아, 진짜? 좋은 접근이야. 근데 엉덩이인데 하체가 굉장히 발달된대. 정답! 아니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하니까? 이제 단체 기합을 봤잖아. 그래, 차원을 엎드려 이런 다음에 이제 때리는 사랑의 매를 때리는데 심형래 선배님처럼 이렇게 했는데 엉덩이가 커서 띠용!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러졌어. 아니야, 심형래 선배님처럼. 아니야. 얼음판이나 이런 데서 엄청 세게 미끄러져서 어디 꼬리뼈 같은 데가 부러질 뻔했는데 엉덩이에 살이 많아서 다행히 꼬리뼈가 보호가 됐어. 그래서 그 꼬리가 아직도 있어. 느낌이 비슷한데 꼬리뼈 느낌은 아니고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특수 효과 장치 불꽃이 빵! 이리로 튕긴 거야. 근데 안 아팠어. 접근은 근데 진짜 좋아. 아! 뮤직비디오. 아! 그런 거 여기서 이제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우리 현장처럼 위에 막 조명이랑 이런 게 막 달려있잖아. 그치. 위에서 갑자기 조명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엉덩이 딱 맞더니 다시 올라가서 정답! 조명이 띵! 다시 붙었어. 띵! 지금 핑크 정답! 자! 세트에서 떨어졌어. 세트에서 뮤직비디오 찍는 세트에서 떨어졌는데 엉덩이로 떨어져서 안 다치고 엉덩이 살 때문에 안 다쳤어. 장훈이가 제일 가까웠어. 근데 세트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해? 돈? 뭐? 아, 공사장이잖아. 아, 떨어졌는데 빡 들었는데 살이 너무 많아서 못이 박혔는데도 다치질 않은 거지. 깊숙이 안 들어간 거야 더. 정답! 와, 못이 박혔구나. 못이 박혔다고. 아까 이 생각은 아까 있었는데 안 했거든. 설마 하고. 이게 야,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뮤직비디오 촬영 때 세트가 있었어. 이제 그게 딱 세트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마지막 장면이었어. 딱 뛰어내렸는데 이게 여섯 명 다 한 번에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장창 되면서 세트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무너지면서 못이 박힌 거지. 그랬다가 하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들어갔다 쑥 하고 나왔는데 뒤에 있던 멤버가 너 티 난다고 해가지고 난 괜찮은데 뭐지 하니까 피가 엄청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 너무 태연하게 아 이거 엉덩이가 뚱뚱해 살이 많아서 깊이가 좀 상당했는데 좀 이게 뼈랑 근육에 신경이 안 닿아가지고 다행이라고 말씀. 엉덩이 살이 많아. 살이 많아. 엉덩이 살이 많구나. 조금 오리궁뎅이였어. 또 나 학기도 할 때 소리도 낼 수 있어? 야, 그걸 또 내냐? 파상풍 그 못에 찔리면 파상풍 조심해야 돼. 그 주사만 맞고 끝났어. 보통 꼬매야 된다는데 파상풍 주사 맞고 파상풍 주사만 맞았어.